안녕하세요, 유시입니다. 네, 정말 직접 만나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기자님들이랑 소중한 이야기 많이 나누다 가고 싶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발매했던 첫 번째 솔로 미니 앨범이랑 굉장히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네, 그 점을 잘 캐치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첫 번째 앨범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약간 변신, 패기, 등장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새로운 첫 출발이기도 했고 그만큼 뭔가 끌어오르는 것도 굉장히 제 안에 많았기 때문에 뭔가 변신과 약간 나야 짜잔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 앨범에서의 저는 과거의 저도 한번 짚어주고 지금의 저도 짚어주고 미래의 내 모습까지도 같이 응원하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저를 잘 담아낸 앨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냥 이 앨범이 곧 저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보시기에도 편안하게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이번 앨범은 종이 한 장에 적어놨던 메모장 하나로 출발을 한 앨범이었거든요. 아, 내가 다음 앨범에 어떤 스토리를 담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뭔가 TV를 틀면 여행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예능도 그렇고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제가 여행이 뭘까라는 생각에 한번 꽂힌 적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뭐 우리가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도 여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 다 각자만의 여행길에 지금 올라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삶이라는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지금 각자 모두가 각자만의 여행길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의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저의 여행길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여행길을 소개함과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항해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여행을 동시에 같이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